여기 진공공입니다. 자, 304호입니다. 붙박이장 여기 있죠. 자, 들어가면서 봅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게 304호 복층입니다. 화장실. 자,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이 커튼 치면 화장실 샤워실이 나와요. 자, 아일랜드식 주방입니다. 아일랜드식 주방도 이렇게 나오고. 자, 저기 냉장고 자리입니다. 냉장고 자리. 자, LED 등도 이렇게 달려있고. 전에는 LED 등대다 중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문 한번 닫아볼까요? 중문을 이렇게 차차차차 3중 중문을 이렇게 조각같이도 중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한번 켜볼까요? 작은 방 이렇게 작은 방에서 이렇게 이게 남향이거든요. 여기 사실 이게 작은 방에서 나랑 차이 나는 저기 동대문 공원입니다. 공원 남향이 작은 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에서 이거 우리 공원 동대문 공원에 이렇게 착 보이죠. 저기 맨날 여기, 여기가 남향이에요. 남향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남향입니다. 이렇게 살아 예. 거실에 이게 에어컨 있고 자 저기 침대 저기 TV 놓고 이 침대 놓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자 이게 작은 방입니다. 방 아, 작지만은 충분히 거실 색상을 여기 갖고 베란다 물건도 놓고 자, 이 베란다에 태블릿이 됩니다. 태블릿 이것도. 그 방이 크죠. 왜냐면 이 복층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 태블릿 공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큰 방입니다. 큰 방이네요. 큰 방 상당히 큰데, 이게 동양으로 창문이 나요. 아침에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동양 창문입니다. 햇빛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동양으로. 자, 큰 방에 이렇게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 에어컨이 되어 있고. 자, 근데 그 유명한 복식을 한번, 이 위에, 복식이 왜 주어냐면,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복식이 올라가면, 여기가,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올라왔습니다. 저기를 화장실을 만들 거, 중공구조 떨어져 만들 거거든요. 이 바닥도 중공구조 떨어집니다. 저렇게 바닥, 저렇게 타일 대고 타일을 잡아야 할 거예요. 아, 자, 이렇게, 이게 작은 방이 되는 거예요. 방 하나가 있대. 여기 동양 창문이 있고, 요게 딱 따뜻한 방이 하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밝죠. 왜냐. 여기서, 저기 화장실에서 만들고, 여기서 나가는 창문을 만들고,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 와, 남향이잖아. 바깥으로 나와서 저기서부터 이 끝까지, 저 끝까지 보죠. 내 단독, 정원이 옥상 정원, 남향, 동향으로 저 산을 쫙 보는 옥상 정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옥상 정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저 산을 보면서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가을에 단풍 지는 것도 보고 농사도 짓고 채소도 짓고 그래서 여기가 엄청 좋은 거야. 화장실 내서 둘째도 화장실 자리 만들어놨죠. 저렇게 만들어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남향이에요. 남향 이 앞집 저 아래 자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앉아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쫙 나옵니다. 저렇게 자, 진공공이었습니다.